아동학대 가해자의 72%가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. 이 결과만 봐도 사실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절실해 보이는 것 같은데, 현실적인 대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? 예, 아동학대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데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들의 훈육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도 좀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. 작년에 이미 이제 민법이 개정되면서 징계권이 삭제되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체벌 금지 국가가 되었거든요. 근데 이런 사실을 아직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요. 또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긍정 양육 1, 2구라는 것을 발표를 했었습니다. 이것은 이제 한 가지의 기본 전제 아래 두 가지의 원리, 아홉 가지 실천 방식을 담고 있는데요. 그 기본 전제는 아동도 하나의 존중받을 인격체라는 거죠. 그래서 그런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바로 알기, 또 경청하고 공감하기 등의 아홉 가지 실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이 자료는 아동권리보장원의 동영상으로 또는 홍보물로 지금 만들어져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한 이제 그 부모 교육을 좀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번 정부, 새 정부에서도 지금 뭐 부모 수당을 이제 지급하겠다는 발표도 있었고요. 또 지금까지 아동 수당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데, 이와 같은 수당을 신청할 때에 일정한 어떤 그 교육 커리큘럼을 좀 이수해야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고요. 또한 중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조금 이제 포함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동 양육이라든가 또 아이 돌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좀 교육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가정 내에서 신체적인 폭행이 일어나는 것도 참 문제지만 더큰 문제는 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. 네, 실제로 광주 전남경찰청의 자료를 보니까요. 지난 2016년 이후 2020년 3월까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아동 성착취 범죄가 광주에서는 100건, 전남에서는 78건에서 총 178건 발생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. 또 연도별로 발생 건수를 봐도 광주와 전남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같은 기간 실제 검거 인원도 광주는 75명, 전남은 61명에 달했습니다. 뭐 아동을 상대로 한 모든 범죄가 그렇겠지만 이 아동 성적 학대는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. 이 아동 성적 학대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현재 피해를 당한 아동들이 어떤 그 지원을 받고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. 네. 성악대는 우리 광주 전남에서는 이제 전체 신고 건수의 약한 3, 4%를 차지하고 있는데, 이 피아동이 겪는 그 트라우마나 그 고통은 평생을 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. 이 성악대가 발생되는 원인들은 대부분 이제 친부나 그 계부에 의한 어떤 그 삐뚤어진 어떤 성욕구 때문에 많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, 특별히 저희들이 이제 성악대 피아동을 잘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 의료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. 또 강주 여성 인권 지원 센터에서 주거나 숙식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이제 대책으로는 처벌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보호자인 경우에 또는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이 성악대를 받게 되면은 좀 가중 요소를 조금 둔다거나, 또는 이제 이게 가정 내에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해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입니다. 주변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피해 내용을 좀 축소하거나 또 훼손시키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고, 실제 처벌 불온서를 제출해가지고 감경하는 경우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는데, 이런 감경 요소들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한 그 집행유예 사유도 좀 엄격히 적용해가지고 어떤 그 성악대를 했을 때좀그 제대로 좀 처벌받는다는 어떤 기준들이 설정되면 좋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관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 계시다 보니까 많은 사례들을 접하실 것 같은데, 현장에서 보시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나 보완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? 예. 이제 대부분 그 학대 행위를 하신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훈육하는 차원을 셌다라고 이제 강변하시면서 본인이 하는 어떤 훈육 방식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방식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, 그래서 이제 상담이라든가 교육에 좀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는데 대부분 이제 거부를 많이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거부할 때에 이분들이 좀 강제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제
사건화가 되어져가지고 법원 판결까지 난 어떤 경우에도 그 상담이라든가 이런 교육에 임하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처벌 불응 아니 그 이행 불이행 통보서를 이제 법원에 보낸 경우도 있는데 이때 좀 더 또 강경하게 법원에서 또 어떤 후속 대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